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와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이제 법적인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지난 한 달간의 논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역할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합니다. 당연히 비례대표의 검증은 정당의 몫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양정숙 의원은 당선 직후 제명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0년 동안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인권소송을 해온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선출된 지 42일 만에 사퇴. 최근엔 정수정학회 부회장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재산만 약 92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에 보유한 아파트만 석 채, 여기에 복합 건물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163제곱미터의 대치동 아파트. 양정숙 의원은 약 21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실거래가는 얼마일까? 2015년도에 여기를 그 매매하셨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21억이에요? 21억에 사서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현재 실거래가는 약 39억 4천만 원. 재산 신고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남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는 13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3억에서 이쪽 계좌는 있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 3억 정도요? 네, 지금은 이제 시세가 좀 나가죠. 시세가 이제 지금 20억 넘어요. 동일 면적 같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약 27억 원이었습니다. 역시 신고가액과 차이가 큽니다. 아파트 세 곳의 신고가와 실거래가만 확인해도 그 차이가 40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부동산 재산은 현재 신고액보다 최소 40억 원이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공시지가로 작성합니다. 실제 재산보다는 적게 신고하는 셈입니다. 국민들이 이 재산이 정확한가에 공개한 건지를 검증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재산이 축소되고 불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이 부동산 재산 공개, 더 나아가서 공직자의 어떤 윤리 강화, 청렴성 강화 이런 것 제도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양정숙 의원의 경우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꽤 해봤는데요. 그분은 뭐 여지가 없고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99년도에 취득한 거 이후에 13년도, 그다음에 2005년도, 2015년도 이렇게 아파트를 강남에도 대거 매입했어요. 99년도하고 2005년도에 취득한 거는 뭐 오래돼서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그거 이후로 두 채를 더 샀어요. 네. 네, 13년도하고 15년도. 최근까지 양정숙 의원 소유였던 아파트. 양 의원은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2013년 이모 씨로부터 9억 원에 샀던 아파트입니다.
취재도 중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거래를 잘 아는 이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양 의원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2013년도에 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떼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양정숙 씨 소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명의를 도용한 거죠. 아, 그 2013년도 전에도 양정숙 의원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등기부 등본에는 2013년 이전에는 이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소유자가 양정숙 의원이라는 겁니다.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제작자는 양정숙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명의 신탁에 의심이 되는 이모 씨와의 관계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명의 신탁 의혹은 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동생과 반반씩 지분을 나눴다는 대치동 아파트. 21대 총선 직전 양 의원의 동생이 시민당에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겁니다. 명의 신탁 아시죠? 당연히 다 그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거죠. 받은 거 아무것도 없죠. 목적은 세금 탈루였다고 했습니다. 고분고분했고 옛날부터 심부름만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다 가져다 쓴 거죠. 만만하니까. 더불어시민당 조사팀은 양정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분들이 법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 간에 나눠 갖는 과정 속에서 그걸 명의 신탁을 동생 이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대개 형제들이 폭로한 얘기들이에요.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본인이 전체 소유였다라고 한다면 네. 세금 전략 효과는 네. 대단했다라고 대단할 겁니다. 첫째는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명의 위탁자나 또 명의를 이제 수탁한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네. 그건 이제 그건 형법에 대한 거를 이제 어긴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지금 이미 이제 신고하고 끝난 건데 세금도 다시 계산하겠죠. 시민당이 조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동생이 말을 바꿨고 양정숙 의원은 예정대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최초에 그 당에서 검증할 예. 때는 예. 동생분이 어쨌든 명의를 예. 신탁한 것처럼 일단 진술을 하셨다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이 녹음한 지금 동생 녹음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의 신탁 아닙니다. 예.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럼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는 양정숙 당선 이후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정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당의 부실한 검증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민주당 비례 후보로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보냈다 보니까 재검증해봤자 걸러낼 수도 없는 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비례후보는 아예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중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시민당에서 진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번 양정숙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증 부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내가 그때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나도 전혀 기억 못하겠네 지금. 그때 상황은 네, 그 사람이 네. 글쎄 있었 이름은 기억하는데 네네. 그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 30년 동안 PD 수첩은 58회에 걸쳐 대한민국 부동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2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이제 가평에도 부동산이 있으시고 땅하고 이제 창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제가 엄청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도 아닌데.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아파트 재산이 1인당 5억 원이 늘었고 상위 10%의 국회의원은 무려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25평, 30평이라면 이분들은 40평, 50평, 60평 이렇게 큰 평수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가액이 엄청 큰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고가의 고가 지역, 딱 같이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21대 새롭게 시작한 국회는 달라졌을까?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3.5억 원. 일반 국민의 약 4배에 달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86명.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70명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은 26명에 이릅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부자라고 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 안에서 부동산 재산이 많으면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통과된 법안을 보면 건물 상가 건물주에 대한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법안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거나 공시가격을 너무 현실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들이 다수 입법 발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14명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종부세와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법안들입니다. 본인이 그 잘나서 그 국회의원을 시켜준 게 아니고 국민들의 그 권리와 의무를 신장시키고 국민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국회 그 선출직으로 이렇게 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의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를 무조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해 충돌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해 충돌을 방지하려면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 선임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PD수첩은 국회의원의 말과 품위에 대해 많은 고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2월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주요 인사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특권층이라 하지만 괴물 집단이라니 그런 막말 할 수가 있습니까? 총칼을 해갖고 맞아갖고 그 상처란 거 치료하면 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은 확인될 것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관장하는 곳이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5.18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명의 의원은 징계를 받았을까? 5.18 관련자를 비롯한 이 징계 진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징계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일 피일 시간만 보내다 윤리특위의 활동 시한이 끝났고 새 의원은 국회로부터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김순례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온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던 이종명 의원.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네네.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이 따로... 사과는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는 무슨 막말이 있다든지 무슨 사안이 있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는데 정작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잘 열리지도 않고 제소된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고. 박계동 의원 맥주 사건. 폭행, 폭언, 투기에 이르기까지 17대 국회 1년간의 윤리 보고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17대 국회는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정 기구인 윤리 특별위원회. 15년 전에도 PD 수첩은 위원회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 양반 말을 수구로 하네. 이 양반이라니. 윤리의 제소는 마음대로 해. 날치기. 합의했어. 날치기. 합의했어요. 날치기 안 돼. 합의했어. 날치기 안 돼. 당시에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 조심하세요. 야. 뭐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어? 의원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누가 감을 치냐?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독꽃 하세요, 정독꽃. 이런 웃기고 하냐는 거야.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의원도 있었습니다. 무의들이 저의 테이블에 와서 춤을 췄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무대에서 무의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우선 국회 윤리특위원회 지난 국회 당시 징계안은 모두 47건 하지만 대부분 철회되거나 회송 처리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윤리특위 자체가 솜방망이 특위예요. 그래서 그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그냥 그 온정주의 국회의원들 간에 뭐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서로
그 총구를 겨누는 형태가 되니까 누구도 이걸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되면서 윤리특위 자체에서 그냥 서로 눈 감고 지나가는 그리고 그냥 봐주기 특위로 끝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손방망이 특위로 끝나고 게다가 2018년 7월 윤리특위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꿨고 2019년 6월 말에는 아예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되돌리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상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특위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검찰 자체 개혁을 맡길 때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 윤리특위도 구성을 할 때 차제에 외부의 어떤 검증 가능한 위원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뭐 상설이 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태양절에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북한 간부들. 그러나 정작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뉴스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는 보도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실은 건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4월 15일 날 군산기념궁전에 못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인터뷰가 CNN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 소위 말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탈북자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 아니다. 아프다 아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99% 사망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성우 당시 당선인은 생방송 뉴스 중에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알게 된 것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는 공인이고 또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마음의 준비라든가 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두 당선인은 가짜 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공사 출신의 탈북자였던 태영호 의원은 주 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두 번째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서 뭐 부대사, 쉽게 말해 대리대사, 부대사 공사급으로 있었고요. 고위층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외를 돌 수 있는 고위층, 그 고위층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태영호 의원을 대북 전문가로 영입했습니다. 북한에 일어난 최근의 일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역량 있는 분입니다. 탈북자인 홍강철 씨는 태영호 의원의 정보 수집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영호를 북에서는 범죄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범죄자라고, 반역자라고. 태영호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받겠어요, 그 전화를. 지성호 의원은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시민단체를 운영했습니다. 일반 주민 출신이라 대북 소식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에서 꽃집이를 하던 아이잖아요. 예? 그리고 북에서 나온지도 오라죠, 지성호는. 그리고 또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 자기한테 자기가 관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자기가 국회의원 된 그 이후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두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국회를 이제 국정을 책임지게 만들어라.
그 좋은 사람 훈련하는 것이 그 정당의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배지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당이라면. 네. 혹시 PD 수첩에서 나온 양다은 PD라고 하는데요. 예. 혹시 뭐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 운독설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그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북한에서 제가 몸담갔던 그런 지난 시기의 그 관성과 또 최근에 나타난 이제 북한이 징후해서 지난 시기와 달랐던 점 이런 거에 거쳐서 내가 내는 분석이지 그것은 뭐 지금 딱 그렇게 팩트에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스피드스첩의 양다은 PD라고 하는데요. 네네. 혹시 이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 사망 관련해가지고 그 인터뷰는 이게 네. 제가 지금 비서관인데 네. 저에게 명함을 주시고 예,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말을 보면 사실 아는 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그냥 의혹 수준에 던지는 말도 많았고요. 본인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돼요.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그들에게 주어진 빛나는 금배지는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 정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국회는 우리 삶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부디 21대 국회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나아진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PD수첩이 국민의 눈과 발이 되어서 뛰어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이 취재하는 30년 역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바로 PD수첩을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이었습니다. PD수첩은 저희 제작진의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하나하나를 바탕으로 진실을 추적해 나가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하겠습니다. 피디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